오늘은 멕시코 음식을 먹으러 가겠습니다, 여러분. 세리타. 네, 여러분 만나 반갑습니다. 벙커버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스티브 스톤에 위치해 있는 멕시칸 푸드 식당에 왔습니다. 지인 소개로 왔는데 맛있다고 해서 한번 와봤는데 한번 들어가서 멕시칸 푸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Look at this, man. Senorita. 네, 여러분 저희는 오늘 안에 자리가 없어서 테라스에서 먹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테라스에서도 먹을 수 있으니까 날씨가 좀 추운데 그 온열기를 틀어주니까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식사 전에 이제 에피타이저로 주는 나초가 나왔습니다. 그냥 주면 다 오시면 그냥 주는 것 같고요. 멕시칸스러운 나초스럽네요, 여러분. 네. 네, 여러분 멕시칸 푸드 식당에 온 이상 타코는 기본이겠죠. 네, 국룰인데 저희는 스컬트 스테이크를 올린 까르네 딱 타코를 시킬 거고요. 네, 그리고 저희는 메인 메뉴로 파이타를 시킬 건데요. 파이타는 뭐냐면 구운 야채와 고기를 또르띠아에 싸먹는 요리를 말하는데 저희는 이제 치킨으로 이제 시키겠습니다, 여러분.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는 브리또를 시키겠습니다. We'd like to order first one taco. Okay. Yeah. Thank you. Smell. 여러분 화이타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맛있어 보이고요. 네, 여기에 또르띠아까지. 네. 소스는 네 가지 정도 주셨어요. 네. 자, 먹겠습니다. 네, 여러분 타코가 나왔고요. 네, 타코 그리고 멕시칸 푸드의 상징 또르띠아가 나왔습니다. 굉장히 두껍습니다, 여러분. 무슨 굉장히 양이 많은데 한번 열심히 먹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먹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 또르띠아입니다. 두께 보세요. 와. 안에 밥과 고기, 아보카도 뭐 각가지 야채들이 골고루 들어가서 맛이 그렇게 과하지 않고요. 적당히 드실 수 있는 그런 맛입니다, 여러분. 맛있습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기본 소스가 이제 네 가지 정도 나와요. 나오는데 핫소스를 시켜서 드시는 게 한국 분들이 맛있게 먹는 비결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또르띠아도 굉장히 부드러워요. 굉장히 부드러워서 씹는데 굉장히 이질감은 없고요. 아, 전체적으로 굉장히 맛있습니다, 근데. 이게 파이자. 파이자는 백신이고. 네, 이번엔 여러분 파이타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파이타는 일단 고기 올리고 밥 좀 올려서 올리고 고기 좀 넣어서 핫소스를 조금 넣어서 네, 여러분 이제 타코, 비프 타코를 시켰는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시킨 게 비프 타코인데 비프가 그 숯불향이 굉장히 그늘까지 들어가 있어서 흡사 저희는 한국판 숯불갈비 먹는 느낌도 좀 어느 정도 있고요. 네, 분량이 정말 들어가 있어서 정말 맛있습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파이타는 핫소스, 스파이스 소스랑 같이 먹는 게 저는 가장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스티브스토어에 있는 멕시칸 식당 리틀 멕시코 칸티나에 와봤고요. 정말 맛있게 먹고 갑니다. 가격 또한 굉장히 합리적이어서 좋았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오셔서 맛있는 식사 한번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너무 잘 먹고 갑니다, 여러분. 벙커였습니다. See you later.